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LED를 가지고 좀 재미난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조명기구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사진관이나 이런 촬영장 가시면은 이와 같은 조명기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얀색 조그마한 LED를 가지고도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만들어져 있는, 여기서는 이제 미니 조명 기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들어져 있는 미니 조명 기구를 먼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들어져 있는 미니 조명 기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버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별다른 기능은 없고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를 통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 좀 재미난 점은 여러분들이 LED를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한 핀으로 이 많은 LED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품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조명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씽이버스에서 미니 조명기구 3D 모델을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URL로 이동하시면 이와 같이 각 모델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3개의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LED를 꽂을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머리를 꽂고 이제 지지해주는 몸통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가변 저항으로 이제 값을 조절했잖아요. 그 가변 저항 위에 끼울 레버 해당되는 모델, 이 세 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그 밑부분,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이제 출력을 하면요,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이 사용할 거는 5mm짜리 이제 하얀색 LED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3mm 말고 5mm를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5mm를 사용할 때 특별히 저항을 설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5mm 같은 경우에는 저항 없이도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mm를 사용할 거고, 만약에 3mm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은 LED가 바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5mm를 가지고 5mm 하얀 LED 9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홈이 있어서 LED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음극과 양극이 모든 LED 9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서 꽂아주세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우선 재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여기서는 LED, 하얀색 LED 9개, 가변 저항 1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ED를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반대편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루건을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뒷면에서 다리를 구부린 다음에 이제 납땜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정을 안 하면 흔들흔들 거리면은 납땜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반대편에서 이 주위 부분에 아주 약하게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내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확히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긴 게 왼쪽, 짧은 게 오른쪽, 긴 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모두 향하도록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 주세요.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왼쪽으로 플러스를 구부린다면은 모든 플러스가 모두 왼쪽으로 구부려지도록,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음극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꼽을 수 있도록 꼭 방향을 맞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다리를 가운데 부분을 구부려야 되는데, 이렇게 연장을 가지고 구부려 주시고, 이렇게 지금 여기 다리를 이 홈에다가 밀어 넣으실 때
그냥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나 아니면 이와 같은 카드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눌러주시면은 쉽게 핀들을 구부려서 홈에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홈에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다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연결돼서 전기가 제대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납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납땜은 가급적이면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부탁해 주시고요. 납땜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은 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혹 가다가 이제 납땜을 할때 여기 주위에 있는 지금 이 3D 모델이 녹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만 연결되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각 다리에 가급적이면 구분하기 쉽게 플러스 쪽에는 빨간 선, 마이너스 쪽에는 이제 검정 선을 이제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컷 형태의 이제 점퍼를 연결해 주시는데 선이 가장 긴 걸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몸통 부분에 넣고 뺄 거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을 때 일단 한번 연결이 정확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전원을 넣고 이 빨간 선을 아두이노 5V에다가 그리고 검정 선을 아두이노 그라운드에다 연결해 주시고 밑에 LED가 불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만약 정확히 안 들어 있다면은 이 납을 다시 녹인 다음에 떼서 다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확히 불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쿠킹 오일을 준비하시는데요. 쿠킹 오일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LED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여기 조명 기구에 해당되는 머리에 해당되는 만큼 이 폭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넓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되 각 여기 머리 부분에 4개에다 연결할 거기 때문에 4개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사각형이 되도록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테이프로 이제 돌돌 말아서 4개가 완료됐다면은 그 주위에다가 이제 글루건을 살짝 여기다가 길게 해가지고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빛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몸통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몸통을 이렇게 뽑으면은 여기 위쪽에 이제 둥근 홈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봤던 조명기구 머리 부분이 꽂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조명기구 머리 부분 보면 동그란 공 모양이 있죠. 이게 이제 관절이 돼가지고 이쪽 홈 부분에 끼워지고요. 꽉 누르시면 끼워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가변점을 연결할 거고요. 그래서 꽉 눌러주시면은 그냥 세게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꽉 눌러주시면은 끼워져가지고 이 관절처럼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뒤에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홈이 구멍이 있어서 밑으로 예전에 이제 가로등 만들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 홈에다가 선을 넣으면은 밑에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이 홈에다 넣고 이렇게 빼주세요. 다음으로 지금 다시 뒤집어서 보시면은 몸통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변저항, 예전에도 가변저항 봤었을 때쭉 삐져나온 부분이 있었죠. 지금 여기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쭉 삐져나온 부분이 여기 홈에 맞춰지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에 딱그쭉 삐져나온 부분이 맞춰지도록 한 다음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점퍼를 연결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켰으면은 앞서 뽑았던 레버를 여기다 고정시켜줍니다. 회로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서 LED 9개를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음극, 양극을 서로 연결해 줬잖아요. 거기서 양극 플러스 부분을 9번에 연결해 주시고요. 음극 마이너스 부분을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을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그라운드로 연결한 다음에 아날로그 A0번 핀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연결된 것을 살펴보면은 여기 가변 저항이 여기 초록색이 이제 가변 저항이고요. 그래서 A0번 그리고 전원 그라운드로 연결했고요.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그리고 9번 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이와 같이 이제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헤로도처럼 이제 간단히 되어 있는데, 셋업 부분에는 이제 아무런 코드가 필요 없고요. 당연히 이제 루프 부분에서 이제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구한 다음에 맵 함수로 바로 이제 아날로그 리드의 읽힌 값을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좀더 나눠서 설명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리드로 이제 A0의 값을 읽어오잖아요. 그 값이 이제 0에서 1023 사이의 값이니까는 이게 255 사이의 값으로 바뀌도록 맵 함수를 설정하고 그 값을 다시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9번에 전달해서 이제 LED의 밝기를 조절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LED가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레버를 돌리면은 밝기가 밝아지고, 레버를 줄이면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레버를 해서 밝기를 높여주고, 지금 LED가 9개가 있어서 이제 더 밝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호일로, 쿠킹 호일로 이렇게 빛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했기 때문에 더 밝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밑에를 향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은 앞에 봤던 것처럼 관절이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관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빛이 하도록.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LED 9개를 연결해가지고 서로 병렬로 PWM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코드를 설정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회로도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가장 어려운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낮댐을 해가지고 각 플러스랑 마이너스, 음극과 양극을 연결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9개 LED를 모두 이제 양극 모두 그리고 음극 모두를 연결해서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이거 아두이노 제어하는 게 복잡한 것을 잘 하시면은 그각 열마다 각 행마다 다리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예전에 매트릭스 LED 보셨던 것처럼 매트릭스 LED 제어하는 것처럼 특정 위치에 있는 LED만 껐다 키도록 하는 것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